우린 지난주에 우리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45년 전에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매일마다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품었던 그 갈렙,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날에 제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그렇게 땅을 차지한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무려 7지파, 그러니까 한 60% 정도의 지파든 아직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개정판에는 지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인데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라고 약간 책망을 하면서 또 격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가지 않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의하심과 그분의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 어떤 영역을 여호수아서에는 그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땅을 되찾고 회복하는 거룩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근데 그들이 원주민이 아니고요. 그들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땅을 살고 있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산 자들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도 원주민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할 수 물론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신제물까지 바치는 그런 일을 그 땅에서 함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면서 진리 전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물론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은 본래는 영혼도 땅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귀신이 점령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쫓아내므로써 그 땅을 본래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킨 것이죠. 또한 율법이나 이런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막 억눌려 있던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회복하는 사역이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일곱 지파는 사실상 뭘 하고 있냐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라는 사명을 감당치 않고 지금 머뭇거리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왜 땅 이 차지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철병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장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오늘 18장보다 좀 전의 일인데 요셉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니까 이 요셉 지파가 찾아와서 이 수가 많으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 많으니까 산간 지방도 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거긴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16절입니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 벳산과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뭐냐면 전차의 양쪽에 바퀴에 낫이 달려 있어서 와 돌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을 마치 추수하듯이 싹 쓰러뜨리는 아주 무서운 병기죠.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두려워 떠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어느 때까지 미루겠냐라고 하는 이 미루다의 의미에는 주저하다도 있고 약하여 무기력하게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스바냐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나는 글렀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뭘 하겠어. 너무 두려워. 철병거가 있어.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일곱 지파가 머뭇거리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여섯 지파는 그것 때문에 지체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지파가 그들이 지금 미루고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나태함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이라고 했거든요. 정복을 이미 했는데도 일곱 지파는 아직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잔당들만 남았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전투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가지 않고 있어요. 나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다, 게으르다 단지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나태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상태를 나태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왕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아무리 내가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살아도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나태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태는 방향성이 중요하지 활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활동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왕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방향에 맞추어 주님의 그 시선에 맞추어 내가 발맞추어 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사명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바로 나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다 죽어야죠. 그런데 왜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점령하라고 맡겨주신 어떤 땅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아직 탈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전도축제가 있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VIP들만 350명, 현장에만 그렇고 그 이상
또 온라인에서도 한 5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되찾으라고 하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 하나는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영역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바로 죄된 옛 습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전에 남아있었던 죄의 법과 충돌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느끼고 그것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의 법에 끌려가서 옛날처럼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이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서 이 전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내적 전쟁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탐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탐심.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탐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야, 그 위대하던 사도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 계속 싸워야 했던 것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 잔당들 있죠. 아직 정복되지 못한 이 땅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욕,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바세바의 그 간음이 단지 간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본질상 탐욕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배우자를 탐낸 것이 여러분 간음이죠. 그 간음죄를 숨기고 탐심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이 더해지고 살인교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열 번째 계명의 마지막이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김으로써 내 안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탐심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는 다 뭘 경고하고 있냐면 탐심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의 내면 안에 남아있었던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을 싸우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어떤 날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의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설이 너무 센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또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닮아있는 그의 어떤 내면의 성품과 습성이 사도 바울에게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옛날 그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이 남아있습니까? 탐심을 비롯해서 음행과 싸움과 방탕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제와 싸우면서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하게 머물러서 아 그거는 불가능해, 철병과가 있어서 안 돼, 그렇게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지파, 이렇게 미루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 일곱 지파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냥 원래 그냥 그것은 그렇게 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룰 겁니까?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시는 땅은 단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로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비유해서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일곱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교육, 언론과 미디어, 과학기술, 문화예술, 경제, 정치입니다. 이 영역으로 쭉 나눠보면 교회도 물론 하나의 영역으로 둘 수 있어요. 종교라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교회로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그 세상과 같이 나중에는 변해갑니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쫓겨남을 당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땅은 영원히 그 땅이 그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라는 영역도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구분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따로 구분해서 나머지 일곱 가지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이 영역을 보시면요, 본인이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영역이 적어도 한 군데는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가정주부의 경우에 가정, 그 다음에 자녀를 기른다면 교육의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영역에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해한 일은 없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 영역에 부르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같은 경우에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 우리 정말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죠? 마귀가 가정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적으로 그 가정의 영역에 침투해서 갈라놓고 흔들고 하기 때문에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게 뭐예요? 행복 플러스입니다.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여러분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전 연령대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또한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어제 광야 아트리에서 와서 루카스 공연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연기와 또한 음악을 통해서 또한 비주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품게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는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문화예술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악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진실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로 이제는 채널이 다 열려 있어요. 온라인에 들어가면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이제 길이 다 열린 거죠, 사실상.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온갖 더러운 것이 역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미디어에 계신 분들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와 진실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채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법을 하나 세우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선한 법을 세우면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악한 법은요, 그 악한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과 저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보좌관들이 같이 쭉 오셨는데요, 만났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의원분께 평등법에 대한 기독교와 교회 입장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평등법에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것만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뭔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데 약간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평등법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은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을 섬기고 돕고 차별하지 말라. 다 성경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를 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리를 할 때에 야채를 주문하고 고기를 주문했어요. 딱 봤는데 다 괜찮은데 고기가 좀 상했네. 그럼 어떻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당연히 그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꾸 왜 그것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살벌해지면서 텐션이 생기면서 저와 목사님 계시고 그분과 보좌관이 있는데 이거 이 분위기가 그러다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 영향이 너무 큰 겁니다. 단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풀리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저는 2015년에 미국 그 대법원의 동성애 판결이 있을 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회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진리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의견을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급 영역에 하나님의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영역에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건 내일이 아니라 아니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셉 지파가 시작한 대로 이 철병거는요, 두려운 존재죠. 근데 두려움을 가장한 사실은 핑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점령하러 가지 못하는 핑계가 바로 철병거예요. 뭐냐면, 아,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머리가 좋지 못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은퇴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의 존재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점령을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려고 가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너도 가면 당한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철병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갖고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철병거가 그렇게 많구나. 가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후임으로 가면 힘들다. 취임식 때 우리 김병상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김다희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부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주례하러 교회에 오셔서 잠깐 뵀습니다. 아, 목사님 담임이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이 몸이 좀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퇴하면 다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건강해집니다. 아, 나 이제 시작하는데 목사님 은퇴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정말
잘하신 전임자 이후에 후임자로 온다는 것은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종이 뭐 내가 행복하러 오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죠. 또한 유목사님께 주셨던 사명과 저의 사명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 세대가 다 하지 못한 그 점령하지 못한 영역과 땅을 내가 점령하고 함께 나가야 될 그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비교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전임자가 어땠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아, 제 전임자가 모세라서 엘리사가 아, 전임자가 그 불을 내렸던 엘리야라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엘리야 못지않게 감당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지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철병거, 이 핑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요,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속삭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의 철병거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자꾸 철병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 같은 지파,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손을 써가지고 좋은 땅 줄 수도 있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공정하게 너희들은 강한 지파 아니냐? 당신들이 차지하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이 팩트죠. 그러나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철병거는 평지에서는 강력하지만 산간 지방에서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누가 그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 지금까지 역사가 다 그거예요. 우리 능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다시 그들을 보냈더니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 넓은 땅을, 북부 지역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복종시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 영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철병거도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8장에 돌아보면요, 지체하고 밀었던 이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네 가지 동사로 얘기해요. 가라, 두루 다니라, 그리라, 가져오라, 이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게 해서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 동사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각 지파의 세산을 뽑아서 땅을 가게 하고요, 두루 다니면서 밟게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을 지도에 그려서 가져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육과 미디어와 경제, 이 과학기술, 문화예술, 정치 이 모든 영역 속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그리는 것은 뭐냐면 아, 이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뜻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만큼 그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또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중보기도위원회에서
6월 10일에 1일 기도 아웃리치를 가요. 다섯 개 영역입니다. 다음 세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그다음에 정치와 민족 통일 영역에 이 여덟 개 팀이 15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흩어져서 그 지역으로 가서 밟고 두루 다니며 그리며 뭘 그리겠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그거를 행하러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기도를 먼저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의 영역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랬는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탐욕의 몸, 탐심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금욕으로 극복한 게 아니고 탐욕, 그 욕구와 만족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만 영원한 만족을 누리니까 더 이상 탐욕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유산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밟고 가서 밟고 그리며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북한에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그 탈북자들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국을 거쳐서 쭉 들어오는데 그 루트를 1만 킬로를 개척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개척한 그 길을 계속해서 그 루트를 통하여서 탈북자들을 인도하여 한국으로 데려온 분이 계신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한 분, 1만 킬로의 여정을 설계한 분, 그분이 별명이 슈퍼맨입니다. 그분이 계신데요, 북한의 암살 위협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을 지금도 구출하기 위해 다니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는데 1만 킬로미터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만 킬로미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읽어보았는데요. 수많은 탈북자들의 그리고 그 슈퍼맨의 그 구출 여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철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이 슈퍼맨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근데 이 금철이는 복음을 듣고 나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북한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추구하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 슈퍼맨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국 다렌과 그 금철이와 그 북한 지역에 빛을 쫙 비춰준 환상을 봐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슈퍼맨이 말려도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랜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끊겼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해요. 이렇게 슈퍼맨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가 그 열정으로 북한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순교한 사람만 23명입니다. 그 슈퍼맨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23명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아낄 수 있냐고 그렇게 지금도 그 땅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에 사시다가 중국으로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신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물었대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참 좋으시죠. 근데 그분의 할머니 얼굴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약한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정작 기도가 필요한 곳은 한국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셨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러 나를 보내셨구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곱 지파가 생각이 났어요. 영적 나태함으로 왕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무관심하거나 열정이 없이 물러서 있고 굉장히 바쁜데 왕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는 바로 일곱 지파가 우리의 모습인 게 아닌가. 오히려 마귀가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슈퍼맨에게만 그 사명 주신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불러주신, 보내주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 첫 번째는 여전히 내가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내 내면의 죄성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탐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일 수도 있죠.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되겠거니, 여러분 그것이 속는 거예요. 오늘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이 십성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달려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영역이 있어요. 가정이든 교육이든 언론 미디어든 문화예술이든 과학이든 경제 정치 종교 어느 영역에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부르신 분이 능력도 이미 주셨고 또한 감당할 힘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